안녕하세요, 지수부입니다. 오늘은 간단 레시피 여섯 번째 오징어 진미채 볶음을 맛있게 해볼게요. 본격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재료는 고추장 기본이고요, 케첩, 타바스코 소스는 피자 시켜 먹고 남은 짜투리 소스를 이용했어요. 빗반찬의 왕좌 오징어 채볶음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징어 채는 너무 길면 익기도 드시기도 힘드니 적당한 크기로 커팅해 주시고요, 너무 난도질만 안 하면 되실 듯 합니다. 마늘도 정성스럽게 저며 놓습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 오일을 정성껏 둘러주시고, 저희는 식용기름을 조금 비싼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합니다.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선물로 들어온 거라 후딱 써버리려고요. 좀 전 점이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역시 마늘기름 만들어줍니다. 지글지글 마늘이 기름과 잘 어우러져 노릇하게 구워집니다. 이때 고추장 한 큰술 때려 넣고, 고추장만 들어가면 강한 맛이 지나칠 수가 있어 피자헛에서 찬조해 준 케첩, 그리고 다른 오징어채 볶음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요것, 감칠맛과 매운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타바스코 소스를 넣습니다. 마늘기름과 잘 어우러지도록 저어서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올리고당 한 바퀴 돌려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설탕 반 스푼 넣고, 이제 꿀쭉하니 소스가 모양을 잡아가네요. 소스가 타거나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끄고, 이때 잘 손질한 오징어채를 넣어 잘 묻혀주면서 잔열로 볶아줍니다. 뭉치거나 양념이 묻지 않은 곳이 없도록 세심하게. 이제 거의 완성이네요. 때깔이 참 먹음직스럽죠.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닥 굳지도 않고요, 밥반찬, 도시락 반찬 아주 좋아요. 이제 예쁘게 접시에 올려주고요, 직접적인 맛과 그닥 상관없는 통깨 예쁘게 뿌려줍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정말 쉽죠. 맛도 매운맛과 달콤함이 잘 어우러지는 오징어 진미채 볶음입니다. 보시기에도 쫀득해 보이시죠?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